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MT입니다. 오늘은 EPL 15라운드 경기가 진행 중인데, 15라운드 경기 중에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맨유랑 토트넘, 그 다음에 리버풀 경기 요 두 경기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유 경기인데요. 맨유 뭐 한국에 손흥민의 토트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모았던 경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리뉴의 마지막 직장이 그 맨유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재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경기였고, 무리뉴가 과연 그 상승세를 이어가서 리그 4연승을 이끌어갈 수 있고 전체 부임 이후 4연승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주요 키포인트였는데, 물론 뭐 인터뷰에서 보면 무리뉴가 뭐 크게 그런 거는 개의치 않는 상황, 어차피 뭐 잘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올트래포드에 오래 있었고, 뭐 알렉스 퍼거슨 경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맨유에 남다른 애정도 있을 테고 뭐 여러가지 추억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가는 과정에서는 뭐 썩 그 좋게 나간 편은 아니어서 무리뉴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아마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었는데 뭐 경기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맨유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솔샤르는 크리스마스를 어쩌면 올트래포드에서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제 오늘 경기를 만약에 피하는 것 같았으면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살 가능성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다행히 한 고비 넘긴 것 같은데, 뭐 요 맨유하고 토트넘 경기에서 지금 그 무리뉴가 손흥민이 물론 골을 넣지를 못했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 그 오늘 경기도 델리 알리가 정말 멋진 골을 넣었죠. 그러니까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그 델리 알리가 정말 신성처럼 말려있는 그 발리킥인가요? 이렇게 공 띄워서 하는 식으로 그에 못지않은 멋진 골을 오늘 성공을 시켜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 이 델리 알리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하는 건가? 계속 지금 골, 경기 때마다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아쉽게도 토트넘이 결국 패했습니다. 물론 올 시즌에 토트넘 어웨이 경기, 그러니까 작년부터였나요? 지금 뭐 어웨이 열몇 경기를 계속 뭐 못 이기고 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웨이에 이제 특히 약하다 이제 이런 그 오명이죠, 오명 일종의. 그러니까 뭐 어웨이 경기는 뭐든 하위 팀을 잡아야만 상위 팀으로 가는 건데, 뭐 상하위 갈 거 없이 계속 그 어웨이 경기에서 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고, 뭐 요 한 경기를 치름으로써 또 순위가 요동쳐서 뭐 맨유는 뭐 6위까지 지금 뛰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토트넘 다시 8위로 약간 주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그 무리뉴의 EPL에서의 최근 4년 5년 정도의, 그러니까 첼시와 맨유에서의 그 승률이 한 평균적으로 보면 토탈로는 뭐 64%지만 EPL에서 한 58% 정도, 60% 정도 잡으면 거의 3경기 중에 2경기 정도만 이기는 거, 뭐 이 정도. 네, 아마 지금도 결국 EPL 3경기를 치르면서 2경기를 이겼고 한 경기는 내주는 상황이 됐고요. 경기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맨유가 굉장히 그 적극 공격적인 경기. 그래서 뭐 원래의 그 목이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거. 당연 뭐 이 경기에 그 수원갑은 래시포드였는데, 래시포드는 올 시즌에 벌써 요 골을 포함해서 9골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 맨유의 그 주전 스트라이커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 제임스 오른쪽 윙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 제임스도 EPL에 뭐 굉장히 어린 나이고 올해 EPL에 데뷔를 해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래시포드는 17살에 EPL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시즌 5년차를 보내고 있는 선수인데 비해서 다니엘 제임스는 1년차인데, 1년차 치고는 현재 다니엘 제임스가 매 경기마다 볼 때마다 그 드리블의 기술 구성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과연 제임스가 현재의 스피드만 가지고
오른쪽을 파고들어서 센터링을 올리는,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리는 이 작업이 뭐 22살인 제임스가 과연 24, 25, 26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블러들도 단순하게 직선 방향에서 곡선으로 약간 이렇게 돌면서 이제 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쭉 가서 발목과 허리만 꺾어서 그냥 그대로 센터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다니엘 제임스는 비교적 지금 그 드리블 드리블 시작을 할 때 특별한 페인트가 없이 그냥 빠른 퀵 스타트죠. 퀵 스타트를 먼저 끊고 하면서 상대방보다 약 반보에서 한보 정도만 앞서면 크로스 올라갈 수 있는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것도 대비를 하면, 수비수들이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는 막힐 거기 때문에, 그때 다니엘 제임스가 그 단순하게 오른쪽 윙 포드처럼 하는 역할 외로 추가로 더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마 제임스의 아마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이 그 맨유의 솔샤르의 맨유가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지금 회복해서 가느냐.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물론 토트넘이 상당히 무기력한 경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경기인데, 그 무기력한 경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다이아 같은 선수를 비교를 했을 때 팀 전체의 스피드, 팀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데서 굉장히 기동력상에서는 뒤지는 부분. 그러니까 손흥민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팀 템포가 빠르고 빠른 드리블과 빠른 슈팅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손흥민, 우리가 집중, 아무래도 손흥민을 집중해서 보게 되니까, 손흥민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템포에 빠른 축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팀 전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다지 빠른 템포라든지, 그러니까 EPL은 원래 이제 다이나믹한 경기가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잘 활용해야 되는데, 토트넘이 뭐 지난 경기들은 괜찮았는데 오늘 그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경기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작년 뭐 재작년 시즌에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할 때는 거기엔 분명히 에릭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릭센이 들어가서 경기의 내용을 풍부하게, 미드필드에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에릭센이 없는 상황에서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마치 평범한 경기 운영, 그러니까 윙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특별하게 임팩트 있는 패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쉬운 패스와 쉬운 경기 흐름 연결 뭐 이런 거, 물론 윙크스도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걸 현재 팀 분위기에 맞게 잘 해나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에릭슨도 윙크스만 해도 지금 뭐 팀에서 굉장히 소중한 선수가 되는데, 역시 에릭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경기력, 전체 전반적인 경기력, 물론 이제 에릭센이 없어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루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델리 알리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격 작업 과정에서의 이제 활약도,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케인은 뭐 워낙 독보적인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케인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고 하면, 예전엔 케인, 뭐 에릭센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두드러지면, 징그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손흥민, 뭐 델레 알리, 그다음 케인, 이제 이런 식으로 팀의 중심, 공격 중심의 이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 무링료도 결국 에릭센은 지금 오늘도 경기를 못 나왔기 때문에 전력 외로 분류가 되면 에릭센이 아마도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결국에는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후반 뭐 64분에 교체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그거는 결국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작업을 위해서 뭐 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선발에 계속 제외되고 있다는 게 에릭센 본인에게 유쾌할 건 없겠죠. 그래서 토트넘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쉽고, 뭐 우링료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뭐 맨유의 공격적인 작업들, 공격적인 경기 태도, 그 대신에 델레 알리랑 무링료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는 현재 토트넘 선수들의 정신 상태, 그러니까 정신력이 집중력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강인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의 그 선수들한테 그런 투쟁 의식이나 투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들이 아쉽게 작용했다고 나왔는데, 실제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손흥민, 델리알리 둘이서 공군분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공격 포인트가 없는 손흥민이 없었는 점 좀 아쉽고, 대신에 델리알리는 완전히 부활의 신화탄을 쏘아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곧 지금 같은 폼을 가지고 가면, 올 시즌에, 최종 시즌이 끝났을 때, 공격 포인트 이런 점에서는 훨씬,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그 퍼포먼스를 보인 걸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델리 알리의 그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도, 아, 내 폼을 찾았다고 하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맨유는 지금 이제 시즌 6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솔샤르가 과연 지금처럼 맨유를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그 과연 앞으로 이 박싱데이를 거치면서 경기 성적이 더 떨어지면 솔샤르를 잘라야 되느냐 안 잘라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게 되는데, 요 솔샤르에 관련돼서는 제가, 저희가 진짜 지난번에 그 왜 감독들의 그 세대 교체 문제, 팀을 리빌딩할 때 세대 교체 문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또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트넘전에서 맨유의 원톱은 그린우드였어요. 그린우드였는데, 메이슨 그린우드는 18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한국 나이로는 19살이라고 그러죠. 19살이라고 해봤자 고등학교 3학년 나이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벌써 한 골을 넣었고 이번 시즌에, 그 다음에 선발 출장으로 했으니까, 토트넘 같은 중요한 경기고, 그 다음에 솔샤르의 목이 달려있는 경기였는데, 그린우드가 원톱으로 출전을 했었었고, 근데 요 선수가 현재 18살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제임스는 뭐 스완지에서 쭉 컸지만 맨유로 와서 지금 이게 21살 정도에 와서, 22살이죠. 22살인데 현재 여전히 굉장히 맨유의 공격에 활력을 넣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맥토미나이는 또 22살밖에 안 됐어요. 여전히 22살이 굉장히 어려운 선수고, 레시포드도 22살입니다. 굉장히 빠른 17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데뷔 시즌이 아마 15, 16이었나요? 뭐 그 정도? 네, 15, 16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 16 시즌이었으니까, 17살에 데뷔를 했고, 지금 22살이 됐고, 그 다음에, 완 비스카도,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수를 뭐 비하는 건 아니죠. 보기에는 좀 나이가 늙은 선수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22살이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리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그 이렇게 나이를 따지면 지금 평균 나이가 이 선수들 기준으로 하면 한 20살, 뭐 그러니까 그린우드가 워낙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 21살 정도밖에 평균 나이가 안 나와요. 근데 물론 이 EPL 야 그 맨유에서 지금 그 전체 팀의 그 평균 연령을 잡아먹고 있는 거는 그 애슐리 영하고 그 다음에 마타죠. 후안 마타. 영은 지금 한국 나이로 35살이니까. 마타도 한국 나이로는 32살이고 영국 나이로 지금 31살 정도 됐으니까 그 두 선수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이고, 뭐 제시 링가드도 지금 26인가 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 오늘 경기에 주전으로 나와 있는 선수 22살짜리 선수들이 쭉 질비한 데 비해서 또 서브스티트로 들어와 있는 선수, 그러니까 18명 엔트리에 들어가 있던 선수들 중에서도 그 제임스 가너는 18살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든 윌리엄스도 19살, 그 다음에 투앙제베 22살, 루크쇼도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맨유가 성적이 6위권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솔샤르가 조금 더 선수들도 그 경기의 경기력을 더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솔샤르의 이 방향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말했지만 뭐 제임스 가너라든지 브랜드 윌리엄스 같이 그 리그 중간에 토트넘 같이처럼 강팀을 만나서 경기를 치르는데, 10대 선수가 뭐 3명, 4명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 엔트리에. 그러면 이 이야기는 현재 맨유는 확실하게 세대교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샤르가 현재 만약에 그 진행되고 있는 이 맨유의 리빌딩 작업을 기초로 해서 팀이 지금 어느 단계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려고 그러면 최소 1, 2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18이나 뭐 19 이런 선수들이 20살, 21살이 넘어가고 현재 22살인 선수가 22, 24 이렇게 돼서 EPL의 경험이 뭐 한 2년치, 3년치 이렇게 쌓여간다 그러면 맨유는 어쩌면 확실하게 리빌딩이 가능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 젊은 선수들 대부분 룩쇼도 그렇고 투앙제베도 그렇고 윌리엄스도 그렇고 뭐 제임스 가나도 다 잉글랜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래시포드도 잉글랜드, 링가드, 애슐리 영, 맥과이어, 뭐 완비스카 전부 잉글랜드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수들만 보면 지금 맨유 선수로 잉글랜드 국가대표 팀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리빌딩 작업을 할 거면 요 멤버로 그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레스터 같이 특별하게 특출난 선수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또 이겼거든요. 레스터는 오늘도 또 이겨서 리버풀과 같이 최근 경기도 거의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골 넣은 게 바디하고 메디슨인데 나머지 선수들 보면 그렇게 뭐 이름값 사는 선수들이 없다고 봐도 리그 2위로 상승을 타고 있는데 결국에는 팀워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무링료가 얘기했던 뭐 그 정신력과 관련된 부분, 이모셔널한 부분들이 얼마나 선수단에 잘 확산이 돼서 한해 팀 스프릿으로 정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고 토트넘은 지금 그게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포체티노 때 이미 들쭉날쭉했고 지금 무링료가 왔어도 들쭉날쭉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링료의 마법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세 경기만에 무링료의 마법이 들통이 났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본다 그러면 원래 마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감독한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스쿼드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시즌 중간에 지금 무링료가 들어와서 뭐 선수를 1월 이적 시장에서 선수 보강 문제 그러니까 오늘도 인터뷰하는데 뭐 가레스 베일이 오면 좋겠냐 했는데 물어보니까 뭐 내가 답할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번 인터뷰에서 이브라모비치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월 이적 시장에서 무링료가 선수 보강을 요청할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에릭센 같은 선수를 빨리 내보낼 것이냐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은 충분히 다 쓰고 시즌이 끝난 이후에 내보낸 쪽으로 그러니까 유로 대회가 내년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전후로 하면서 전반적인 팀 분위기가 바뀌거나 아니면 선수 이적 시장에서 원래 이제 유로나 사실 월드컵보다 어찌 보면 유로 대회가 한번 겹쳐지면 선수들의 이동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유럽 내에서 이제 선수들이 서로 평가가 되고 다시 재평가가 되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는 거여서 오히려 그 점에서 유로 선수 이동이 많은데 뭐 에릭센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본인이 어느 팀에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현재 토트넘에서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계속 그 감독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잘해주길 바라겠지만 그건 안 되니까 어쨌든 뭐 할 수 없고 오늘 뭐 맨유랑 그 다음에 토트넘 경기는 뭐 점유율상으로 보면 토트넘이 실제로 약간 앞섰었어요. 앞섰지만 스코어는 2대1로 끝이 났고 뭐 래시포드가 오늘 뭐 엄청난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그 PK도 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켜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점유율을 보면 뭐 46.3대 53.7 그러니까 토트넘이 약간 미세하게 앞선 경기지만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전체 패스 터치 횟수나 패스 횟수도 100회 미만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무링료는 뭐 전반 35분 이후에 경기가 좋았지만 후반전에 그 골을 빨리 PK를 먹으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하면서 좋은 경기는 조금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무링료의 매직은 어쩌면 좀 기대하지 힘들지 않으니까 무링료는 평균적인 그 승률 정도만 가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르디올로 같은 사람은 사실 그냥 경이적이죠. 가장 강한 팀들만 맡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과르디올라는 뭐 그 생애 지금 통산 그 승률이 72.6%예요. 그것도 바르셀로나 2군을 맡고 있던 시기를 잠깐 빼면 그때가 한 66.7%였거든요. 그거를 빼면 72.6%니까 어마어마한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감독이고 대신에 그 리버풀 지금 1위를 이끌고 있는 뭐 올해 지금 현재 1위를 이끌고 있고 작년도 이끌고 있다가 뒤집어졌지만 시즌 2위를 마친 클럽 같은 경우는 마인츠에서 한 40% 정도 기록을 한 것 때문에 현재 통산으로는 한 51.6%밖에 승률이 안 된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지금처럼 많이 이겨나가는 거는 어찌 보면 클럽의 역량이 아니라 선수들의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선수들을 잘 조직화하는 게 감독인 역할이긴 하지만 클럽의 평균적인 이제 과거의 마인츠라든지 도르트문트보다는 더 좋은 팀이라고 만약에 리버풀을 왜 가정을 한다 그러면 리버풀에서 높은 성수를 쌓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 클럽의 지도력도 있긴 하지만 결국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게 된 점, 이 점이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클럽이 오고 나서 지금 버질 그다음 마팁 뭐 파빈 이런 선수들이 보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는 그 팀 빌딩 리빌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물론 로버트스 아놀드 같은 잉글랜드의 신예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뭐 피르미누라든지 자기가 독일에서 봤던 선수들 뭐 주로 데려왔으니까 파비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살라도 데려온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리버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도 아놀드는 문전 앞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뺏겨서 큰 실수를 했어요. 물론 좋은 그 어시스트도 하고 그러니까 손 단독으로 치고 올라가서 그 만에 득점을 도와주게 됐는데 오늘 리버풀은 뭐 그 이제 로테이션이 시작이 됐죠. 박싱데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살라 피르미누가 선발에서 빠지고 또 핸더슨도 선발에서 빠지고 물론 피르미누랑 핸더슨은 중간에 이제 교체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 클롭이 그래서 명장소리를 듣는지 모르죠. 공교롭게도 오리기와 샤키리가 피르미누와 살라를 대신했는데 오리기가 들어가서 두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샤키리가 한 골을 넣어서 뭐 초반에 이미 이제 세 골 저번에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니까 머지사이드 더비가 힘든 경기라고는 하지만 오늘 이제 리버풀은 어쨌든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 저희가 셧아웃 이렇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시티도 그 번리인가요? 상대로 4대1로 공격을 퍼부었죠. 그래서 퍼부어서 셧아웃을 시켰고 그 다음에 리버풀도 오늘 머지사이드 더비라는 꽤 중요한 경기에서 에버튼 5대2로 대파를 했기 때문에 두 팀 다 결국 또 상승세를 차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리버풀도 어쨌든 주전들이 조금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제 경기를 마련해서 로테이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제 각 팀들마다 그 화두가 될 것 같고 에버턴도 물론 두 골을 넣어서 전반에 4대2 정도로 끝났었나요? 저기 그 경기를 보고도 기억이 안 나는데 4대2 정도로 끝났는데 약간 무기력하죠. 지금 에버튼은 리그 17이거든요. 리그 17인데 에버튼이 지금처럼 가면 올해 단 3승인가요? 지금 3승밖에 못한 것 같은데 이 에버튼은 잉글랜드 EPL에 현재 있는 팀 아니면 잉글랜드 프로리그 98개 팀인가요? 토탈? 그 프로 팀들 중에서 톱플라이트 그러니까 1부 리그 잔류로서 단 한 번도 2부 리그로 떨어진 적이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톱플라이트라고 하는데 뭐죠? 1부 리그 그 프리미어 리그를 지금 뭐 프리미어 리그란 말로 통일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제 톱플라이트라고 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이제 그 리그를 그렇게 불렀었는데 거기서 단 한 번도 2부 리그로 떨어진 적이 없는 막강한 팀이었지만 올해는 지금 굉장히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감독 경질이 박싱데이를 전후로 아마 좀 지나고 나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팀이 만약에 2부 리그로 떨어진다는 건 에버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구단 운영 자체 전반적으로 운영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런 팀들이 2부로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에버튼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봉착을 하고 있어서 에버튼이 어떻게 지금 버텨나가냐 하는 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티도 뭐 그 번지 상대로 4대1로 이제 대파를 하면서 억대 5회 게임이었으니까 더 아마 좋은 상세를 타고면서 이 박싱대회로 지금 질 줄 알 것 같고 물론 그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만 이 박싱대회 힘든 건 아니에요. 똑같은 스케줄을 나머지 18개 팀들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요 기간 중에 그 백업이 얇거나 아니면 백업과 그 주전 사이에 실력차가 갭이 심하면 결국 이제 이런 스쿼드들이 나면서 하위 팀들은 하위 팀대로 고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리버풀도 오늘 운 좋게 에버튼을 상대로 5대2 에버튼이 17위 팀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이 정도 스코어도 뭐 크게 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초반 빠른 이른 시간에서 그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버풀은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 오늘도 두 골을 실점한 거 그리고 실점에 위치에 항상 로브레인이 지금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로브레인이 뭐 팀의 공헌을 그러니까 리버풀은 보면 지금 전체 선수들이 굉장히 단합이 잘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수가 딱 그 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정확한 그 목표식을 가지고 동기부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정말 올 시즌은 요 페이스가 사실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15라운드에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23라운드가 더 남아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 반환점도 돌진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리버풀이 지금처럼 어쨌든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마팁과 그 다음에 파비뇨가 복귀하기 전까지 조셉 고멘즈나 로브렌이 굉장히 수비 쪽에서 많이 해줘야 되고 아놀드는 여전히 수비 쪽에서 불안한 점 공격 수비에서 불안한 거를 지금 공격 포인트들로 메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 상황이 될지는 뭐 지금 이제 맨유도 정비가 되고 그 다음 토트넘도 정비가 되고 첼시도 오늘 아침에 이겼거든요.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2대1로 이겼고 첼시도 이 2대1 경기에서 테미 아브라함과 마운트 그러니까 역시 신예들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감독들 비교적 젊은 감독들이 새로 기용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빛을 발하는 경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리버풀의 향후 스케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시티도 지금 이제 어쨌든 분위기 쇄신들이 되고 아스날도 링베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토트넘은 무링료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있죠?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팀들이 이 박싱대회를 기초로 해서 하위권에 쳐져 있던 원래 이제 빅클럽들 뭐 빅파이브 이런 클럽들이 다시 상위권으로 진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결국에는 리버풀이나 시티가 직면해야 되는 경기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오늘도 결국 이겼기 때문에 리버풀은 14승 1무로 지금 이 시즌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요 페이스에서 언제 어떻게 균열이 갈지 요런 것들이 향후에 포인트가 되죠. 물론 승점 차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글쎄요 뭐 작년에도 리버풀은 거의 패하는 경기 없이 잘 갔고 딱 유일한 1패 고 한 패 하나 때문에 결국 데미지를 입었는데 물론 뭐 무승부 경기도 좀 있긴 해서 이제 승점을 많이 채우지를 못해서 결국 안 좋은 성적이었겠지만 리버풀이 우승하려고 그러면 어쨌거나 그런 고비들을 잘 넘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첼시나 지금 맨유 그 다음에 토트넘이 무척 이제 선두 추격에 고삐를 당겨서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향후에도 이제 EPL 15라운드 16라운드 계속해서 그 보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레스터가 과연 또 얼만큼 계속해서 갈지도 굉장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뭐 5위에 지금 울브스가 올라와 있거든요. 5위에 울브스가 올라와 있는데 그 밑 5위 밑으로 이제 맨체스터 6위고 맨유 그 다음 7위가 크리스탈 팰리스 8위가 토트넘 이렇게 되어 있고 10위에 아스날이 지금 랭크되어 있지만 그 경기 차들은 되게 한두 경기 차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문제는 9위 이하 그러니까 아스날이 있는 요 등수 예 아니면 본머스가 12위인데 거기서부터는 4승을 가지고 지금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 EPL 경기는 여전히 재밌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를 보면 사실 이제 공격에서 그 제임스와 래시포드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고 그 다음 오늘 오는 프레드가 의외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줘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수비에서는 역시 조금 모르겠습니다. 맥과이어를 올 시즌에 데리고 올 때 아무래도 그 리버풀이 반다이크를 데려와서 거뒀던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레스트에 있을 때
맥과이어의 플레이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한다. 뭐 그렇게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맨유로 내려올 때도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과연 맥과이어를 맨유로 내려온 게, 이게 맨유로서는, 좋은 결과 있는지 하는 데는 여전히 조금 의문이 따르긴 합니다. 그래서, 맨유와 토트넘 경기를 잠깐 위주로 해서 오늘 경기를 있었던 15라운드 경기를 대략 알려드렸고요. 리버풀 그 다음에 이제 첼시 경기를 저희가 한번 첼시는 아니면 맨시티 경기를 조금 더 다음 경기에서 집중적으로 그 팀들 물론 뭐 저희가 짧은 시간에 사실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게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면서 해드리면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들 뭐 그렇다 그래서 선수의 개개인의 움직임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것도 역시 너무 장황한 점이 있어서 한 경기 한 경기 이루어질 때마다 전체적인 느낌 소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간단 리뷰들 라운드가 있을 때마다 간단 리뷰를 하게 되고 오늘 제가 혼자 했는데요. 주말 경기만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훈님과 그 리뷰를 해서 그러니까 주말 경기를 하면 이제 그다음 월요일 정도에 리뷰를 하는 걸로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요번 주에는 이제 그 새로운 경기들 주말에 있는 경기는 같이 하는 진행을 하는 걸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까지는 요 15라운드 경기는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 리뷰를 하는 것보다 이 경기 리뷰는 뭐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하는데 또 저희가 또 리뷰하는 거를 뭐 아주 전문성이 뭐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또 재밌어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자주 이런 라운드마다 할수 있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게요. 영상을 팍 올리면 올리는 대로 이제 어느 정도 달력을 받아서 매일매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아유 별 해도 조회수도 안 나고 이렇게 재미가 없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매체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수요적인 게제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만들어서 소비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봐주시는 건데 좋은 점도 있고 이제 그런데 역시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고 원래 축구 리뷰만 한다 그러면 사실 뭐 축구의 여러 등급을 다 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중저가 이하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쓰질 않기 때문에 그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제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리뷰를 한계가 있는데 대신에 이런 그 리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이제 분야이기도 하니까 또 오랫동안 보게 돼요. 그래서 뭐 나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느끼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는 건데 조금이라도 뭐 축구를 보시는데 재미로서 뭐 도움 되시긴까지는 않겠죠. 예, 도움 될 내용들은 별로 없다고 보니까 조금 그냥 재미있게 흘려드릴 수 있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